우리나라 조시에서 가장 큰 본관은 한양조시인데요. 그렇다면 한양조시는 어떤 성씨일까요? 한양조시는 토착성씨로 현재의 서울을 관양으로 하는 성씨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33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전체 조시에서 31.5%를 차지한다. 집성촌으로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와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하원리,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등의 세 거지가 있다. 또한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도 한양조시의 집성촌인데 이곳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519년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하다 훈구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김유사화로 한양조시 일족들은 화를 피하기 위해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1630년경 호운 조전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집성촌이다. 실학자들과의 교류로 일찍이 개화한 마을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끝까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지조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이 주실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4명의 박사를 배출하는 등 많은 문인, 학자를 배출한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조시에서 가장 큰 성씨인 한양조시. 한양조시의 시조는 고려 때 첨의중 서사를 지낸 조지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충남 홍성군 홍부읍 대인리에 있는 매산 아래다. 조지수의 단소가 있는 곳이다. 예, 우리 한양조씨는 한양에 세가해온 사조구의 후예로서 고려 중엽에 조순대부 첨의 중서사를 지낸 조, 짓자, 숫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약 10만 가구 30여만 명의 종인이 그 충과 효를 가운으로 삼아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조, 짓자, 숫자 할아버지는 고려 중엽에 조순대부 첨의 중서사를 지내셨습니다. 첨의 중서사는 첨의성과 중서성을 합한 그 관청으로 지금으로 보면은 약 그 총리급에 해당되는 고위직을 이렇게 역임하셨고 그 후 고려에서 고위 관직을 다수 배출하고 조선 개국공신 조인록, 조온, 조연 그런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서 지금 명문 거족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암 조광조는 도학정치와 왕도정치, 우리나라의 개혁의 표상이며 동방 5연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계십니다. 예, 저희 한양조씨 시조부터 오세조까지 이북에 계십니다. 그 단소와 묘소가. 그래서 자손들이 통안이 돼서 그 이북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안이 돼서 그 이곳에 설단을 해서 재양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조 이하 오세조의 단소를 이곳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조지수의 묘는 원래 함경도 영흥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후에 실전되자 묘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을 향해 제단을 따로 설치하여 제사를 모시게 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 또한 할 수 없게 되자 후손들은 이곳에 단소를 마련하여 제향을 모시고 있다. 함경도 덕원에 정착한 조지수는 아들 때에 이르러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동북면 지역을 점령한 원나라가 이곳에 상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조지수의 아들 조휘를 상성 총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후 4대에 걸쳐 총관직을 세습하면서 이 지역의 실력자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성 총관부는 국민왕 때 수복이 되죠. 그렇다면 이때 조지수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수 가문은 4대에 걸쳐 상성 총관부 총관직을 세습했지만 또한 조선을 개국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 건국 이전부터 한양 조씨의 조지수 가문과 전주 이씨의 이성계 가문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상성 총관부에 천호 벼슬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가문은 혼인으로 연결돼 있다. 조돈의 아들 조인벽은 이자춘의 딸인 정화 공주와 혼인했기 때문에 이성계는 그에게 처남이 된다.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할 때 마지막 총관 조소생은 도망가지만 그의 숙부인 조돈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고려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조선을 건국할 때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양 조씨는 전주 이씨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조선 개국과 더불어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양 조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정암 조광조가 있다. 그는 중종 반정 이후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꽃 같은 짧은 생애를 산 개혁가다. 한양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함경도의 지방관으로 파견됐을 때 17세의 나이로 마침 인근에 유배와 있던 김굉필을 찾아간다. 김굉필은 조선조 사림의 연원인 김종직의 문인이다. 김굉필에게서 학문을 배운 그는 관직에 나가기 전부터 명성이 있어 사림의 영수로 인정받게 된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 때 잘못된 정치를 일신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자 사림들 또한 정계에 재진출하게 되는데 이 중심에 선 인물이 조광조다. 조정에 출사한 이후 만 3년 만에 대사헌까지 초구속 승진한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 아래 조선을 성리학적 이상사회로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한다. 이에 공신들은 조광조의 과격한 언행과 정책에 돌아선 중종의 지지를 얻고 사림의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는 기묘사화를 일으킨다. 전국공신 개정이 선포된 지 나흘 뒤 한밤중 갑자기 죄인 신세가 된 조광조는 다음 날 바로 유배형에 처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3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대에는 실패한 개혁가였지만 그가 널리 보급한 향약은 서원과 함께 사림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 선조대에 이르러 사림은 전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한다. 또한 그를 사림의 도통맥을 후대에 이어준 인물로 추앙하여 문묘에 종사하고 전국의 많은 서원과 사당에 제향되었다.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섣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불린 조지훈. 그는 한국의 문화와 멋을 탐구해 승무와 같은 우아하고 섬세한 시를 썼지만 시대에 대한 비판은 매섭고 대쪽 같은 사람이다. 1920년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한양조시 집성촌인 주실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일제식 교육은 받지 않고 전통교육을 받고 자란다. 키 180cm가 넘는 육척장신에 언제나 당당한 기풍을 가진 그는 시인으로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한국학의 기틀을 다진 학자이며 한학의 조예가 깊은 교수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다. 또한 명문 지조론과 각종 논설을 통해 시대의 병리를 질타하며 올곧게 바른 길을 추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병을 얻어 4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고향인 주실마을에는 그를 기리는 지훈 문학관이 들어서 있다. 이외 조선 중기의 인물로 자린고비의 실제 주인공 조륵이 있다. 그는 구두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검절약하여 큰 부자가 된 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또한 한양조씨의 인물로는 독립운동가이면서 정치인인 조병옥, 한국 수묵산수의 대가로 불리는 조방원이 있다. 현대의 인물로는 조세형, 조순형 전 국회의원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있고 아시아의 물개로 불리는 수영선수 조오련, 가수 조갑경도 모두 한양조씨다.